Know me. Take the time to dig deep underneath this red heat. We could really meet.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책은 잘 안 읽기는 하는데 책 수집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책장에 읽지 않은 책들이 책장에 계속 쌓여가게 되면서 이 책들을 좀 간소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넘어간 게 전자책을 좀 보면서 그냥 아예 파일로 들고 있으면 차라리 편하겠다.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고 좀 그렇게 해서 리디북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 리디북스에 관해서는 제가 아마 장점, 단점 좀 그런 내용들을 이전에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위쪽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자책을 아이패드를 활용해가지고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아이패드 자체가 오래 보다 보면 좀 눈이 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멀미 현상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책 보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들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마침 저 같은 경우는 리디북스 회원이고 어차피 리디북스를 뭐 사용할 바에 리디북스 페이퍼를 활용하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 버전인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를 구입을 했었습니다. 최근에 리디북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라 그래가지고 좀 화면이 큰 사이즈의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를 구입하고 지금 현재까지 잘 쓰고 있다라 보니까 뭐 프로까지는 그렇게 땡기지 않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굳이 프로를 구입하기보다는 현재 중고시장에 많이 풀린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 아니면 리디북스 페이퍼 좀 그 제품들을 구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시작해봅니다. 제가 라이트를 구입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일반적인 버전을 사지 않고 라이트 버전을 구입했냐라는 좀 질문이었습니다. 뭐 기존 페이퍼 같은 경우는 화면이 300dpi, 제가 구입한 라이트 제품은 220dpi로 뭐 글씨가 좀 선명하지 않다? 좀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좀 막눈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렇게 보는데도 크게 불편함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아무리 막눈이지만 뭐 맥북에 있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랑 그냥 일반 패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이었거든요. 개인적으로 그 페이퍼 프로보다 그 이전 버전 이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. 이거 자체가 큰 장점이지 않을까? 만약에 큰 화면이 좋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일반 책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더더욱 저는 프로보다는 이 제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뭐 요즘 세상에 뭘 책을 읽냐 인터넷에 다 있는데 뭐 인터넷 블로그 글 같은 걸 봐도 훨씬 더 잘 정리돼가지고 올려진 내용들이 많은데 좀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 핸드폰으로 봐야 되거나 아니면 패드나 컴퓨터 화면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보다 보면 그런 뭐 LCD 화면들이 눈에 되게 피로도를 좀 쌓게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화면보다는 이런 전자책을 활용해서 보는 게 눈의 피로도를 좀 저하시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퍼프레스라는 재밌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블로그 글들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전자책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이펍이라는 파일로 생성해주는 좀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책보다는 그런 블로그 글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퍼프레스를 활용해가지고 여기 전자책에 넣어서 볼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꿀팁 하나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뭐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뭐 학교를 다닐 때 아니면 직장을 뭐 출퇴근할 때 책 같은 거 가방에 넣고 다니면 그 무게 솔직히 무시할 수 없잖아요. 그럴 때 이런 전자책 하나 있으면 실제로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뭐 어쩔 때는 제가 가방에 이 전자책을 넣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책을 읽고 싶은데 보통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부피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되게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요즘은 IT 시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
뭐 이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PC를 사용하거나 뭐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어디 한 곳에서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그 책갈피 기능으로 이용해가지고 모든 플랫폼에서 다 공유가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PC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거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전자책에서 열었을 때 내가 마지막에 봤던 그 장면부터 책을 읽어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하나의 묘미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.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오래 간다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? 뭐 많이 쓰면 이틀 정도잖아요. 그런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화면에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전자잉크를 뿌려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좀 오래 가더라고요. 거기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이 2800mAh이다 보니까 뭐 평소에 뭐 자주 책을 본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충전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저처럼 그렇게 책을 자주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한 달? 두 달? 그 정도 전에 충전을 해놨던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도 엄청 잘 동작해요. 이 정도로 리드북스 페이퍼 라이트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 이 제품이 실제로도 어떤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몇 개 보여드리면 뭐 최저 밝기로 하면 일반 책과 비슷한 수준의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만약에 밝기를 밝게 하면 네 어떤 공간에서든지 이렇게 밝은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책을 읽지 않을 때는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슬림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뭐 배터리 절약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전자잉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자잉크를 뿌린 뒤에 전원을 이제 꺼진 거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따로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뭐 합니다. 그리고 라이트를 구입하시려고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뭐 보시게 되면 좀 아무래도 뿌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을 읽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만화책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라이트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뭐 그런 분들은 뭐 좀 더 좋은 제품이나 아니면 차라리 태블릿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좌우에 보시면 물리 버튼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화면을 눌러가지고 좌우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지만 그냥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리드북스 페이퍼 라이트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전자책을 가지고 싶기는 하나 좀 금액 때문에 부담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아니면 뭐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유용한 정보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No.